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발표들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슈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 국채 급락이 지속되고 있는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금리와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국채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46%까지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5%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또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돼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또한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초에 4%대 머물던 10년물 금리 또한 4.5% 이상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다른 금리 또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가 60% 정도로 인하될 것에 투표를 했지만 오늘도 새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시장의 기대치는 현재 50% 미만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3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50%를 하향 돌파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날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은 6월 인하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6월 인하 가능성이 만약 50%를 크게 밑도는 분위기가 확정이 된다면 다음 인하 시기를 빠르게 산정해서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요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7시에는 지난주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설이 준비돼 있는 만큼 오늘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중국에 현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과잉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또 주목해 볼 점은 러시아의 외무장관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안에 중국에 머물러 있다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중국의 대량 생산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과잉 생산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생태계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수출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비판이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옐런 장관은 가능한 단기 해결책은 중국이 가계 그리고 은퇴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 수요를 강화하고 성장 모델을 공급 측면 투자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같은 기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또 하고 있는데 러시아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현안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현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제넷 옐런 이 재무장관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어떤 또 발표들이 나올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 시장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낸코와도 짧게 확인해 보긴 했는데 이 TSMC 사실 대만에 25년 만에 큰 강진이 나면서 상당히 지난주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죠. 하지만 비가 오고 나서는 반드시 해는 뜨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굿뉴스로 우리 시장에 돌아왔는데 이 TSMC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미국이 그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해 볼 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예상치가 현재 나와 있고요. 66억 달러, 원화로는 9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50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최종 보조금 규모가 30% 이상 증가했고요. 다만 TSMC도 미국에 대한 투자 액을 6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TSMC는 피닉스의 세 번째 공장과 오는 2025년과 28년에 생산을 시작하게 될 두 개의 생산시설의 추가 건설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 공장 건설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애플과 엔비디아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도 함께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TSMC의 보조금이 확인됐는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또한 미국에서 얼만큼의 반도체 이 보조금을 받게 될지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이 해당 결과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하락을 보였던 테슬라가 간밤에 결국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해당 하락폭을 그대로 반등해 내면서 긍정적으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된다라는 소식에 테슬라가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포기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죠. 이 테슬라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보택시 공개 날짜까지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사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단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한 안전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고속도로 안전 규제 기관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와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전 규제 이슈들을 테슬라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꼬리표로 올해 35% 가까운 가격 폭락을 보인 테슬라, 이번 로보택시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으로는 이더리움과 리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2배에서 3배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 5월 달 정도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와 관련된 최종 결과 승인이 남아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플까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볼 글로벌 이슈 5개 머스노5 시간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간밤 시장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현재 소위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stocks and bonds is fairly quiet day. I think it's really just we're still digesting some of the data from last week. We're looking at inflation number and employment obviously was the big deal at the end of the week. So I think markets have, digested that, are still looking ahead to what the Fed's going to do next. And it's really going to be, every single data point up until probably June is going to be overly scrutinized. And I think that's really what's going to drive markets day to day for the next couple months. So markets, were pricing in 6 rate cuts as we started the year. We were a contrarian to that, thinking it was going to be much less than that. It's that thesis is starting to prove more right than wrong. The market right now is pricing in 3 rate cuts and somehow is pricing in a 50% probability of a rate cut in June. We see no chance of a rate cut in June. And to be honest with you, we're really, modeling 1 rate cut this year, and even that's starting to diminish. And if they did cut rates, it would be at the end of the year, really just forecasting to the market that we're going to start cutting rates in 2025. But right now, we just don't see the data to support rate cuts in 2024.